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세란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말하죠. 그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내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하여 전해줍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행동이 뭐 그리 중요하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한단 말인가? 이 행동 외에 더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사건과 말씀이 많을 텐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수많은 사건과 말씀 가운데서 선택하여 성경에 기록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은 제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게는 아주 깊은, 더 깊은 인상을 주셨을 겁니다. 만약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면 마태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건과 말씀 가운데 한정된 지면상 선택해서 기록해야 할 텐데 그 수없이 많은 다른 기적사건을 배제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른 주옥같은 말씀들을 배제하고 이 이야기와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언제 일어난 일인가? 라는 질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바른 결정을 하시다. 여러분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갈릴리에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셨습니다.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말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고난이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입니다.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 예고입니다. 처음은 언제 했는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첫 번째 예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나의 주님이다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때 첫 번째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죠.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이 있으십니까? 항변하여 말렸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등으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죠. 그때만 해도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라는 예수의 예고는 황당하게 들렸던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근데 오늘은 잘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도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이미 때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감지한 겁니다. 마태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긴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시간이 시계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긴박하게 고난으로 십자가로 그리고 죽음으로 부활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세를 내신 이야기는 바로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알겠지만 성전세를 내시기로 한 결정은 바른 결정이고 사랑의 결정인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바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 긴박한 상황에서도 바른 결정을 하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급박한 순간에도 바른 결정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너무나도 자주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긴박할수록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수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무리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할 일이 많더라도 순간순간 그것도 큰 결정만이 아니라 작은 세부적인 결정들에서도 지혜로운 결정, 바른 결정, 사랑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선포합니다. 아주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순간의 그 결정도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 그리고 지혜로운 결정, 바른 결정을 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린 결정의 핵심이 무엇인가? 둘째 포인트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하시다. 24절 제가 읽을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살던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주 거주지가 가버나움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떼보면 예수님의 거주지가 가버나움이 나왔다는 겁니다. 갈릴리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갈릴리 주민으로 세금을 그곳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곳에 갔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겔은 성전세로 드리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틀치 노동임금에 해당되는 거죠. 성전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필요했어요. 성전에서 무슨 돈이 필요해? 하지만 매일매일 드리는 짐승, 물론 백성들이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구하는 데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의 휘장을 수리 보수하는 데도 돈이 필요했고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죠? 집이 이렇게 있고 집에서 살다 오면 다 돈이 드는 거죠. 하수구 막혔다. 그 뭐 돈 내야 뚫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을 보면 돈 이런 게. 성전도 이렇게 돈 쓸 곳이 많았다. 그래서 성전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달력을 아달월, 오늘날 말하면 3월달인데요. 이때가 되면은 그 성전세 공고를 합니다. 고지서가 나갑니다. 오늘 똑같아요. 그리고 15일이 되면 임시 납세소가 각 마을마다 설치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납세, 성전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25일이 되면 납세소가 철수하고
이게 그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붙게 되는데 플러스 되는데 25일이 되면 지나면은 임시 납세소에서 내지 못하고 거기서 거두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가서 내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렇게 거두었죠.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도 이 성전세를 거두는 것을 허락한 상태입니다.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야 하는가? 내지 않아도 되는가? 이 큰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이 예수님과 제 베드로의 대화에 잘 나타나 있어요. 25절, 26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내신다. 이 참 베드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대답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내신다. 그리고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편하죠. 이 베드로는 대단한 제자인데 때때로 예수님께 굉장히 불편한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셔서 사람 되고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때마다 너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면 예수님 아니죠. 이렇게 참 성경을 요즘 읽다 보면 안 보이던 부분이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 일하는 일을 보이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근데 본인이 내신다! 큰 소리 쳐놓고 이제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고는 다 치고. 어쨌든 그게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저예요. 항상 이게 주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울고 불고 난리죠.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은 다 용납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너의 생각은 어때?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거둘 때 누구에게 세금을 받지?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아?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 면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헬라 원어성이 읽어보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면제받는다. 엘류데로이 면제받는다. 면제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자유롭다. 쉽게 번역하면 안 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왕의 아들들은 왕에게 세금 안 내도 된다. 면제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왕들은 자기 가족들에게는 세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속국으로 만들면 속국으로 삼은 그 백성에게서는 세금을 받았지만 자국민에게서는 세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특별히 왕의 아들들은 왕에게 세금 받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금 낼 필요가 없다. 왕의 아들이 왕에게 세금 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면제받는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아니지만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이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여러분 자유 가운데 할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큰 자유는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주어지는 게 큰 자유예요. 우리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가운데 정말 좋은 자유가 뭐냐면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짐승을 잡아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성전은 짐승이 죽는 소리가 있는 곳이에요. 멋지고 번지르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짐승이 죽어가서 피 흘리고 피냄새가 있고 짐승의 죽어가는 소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고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그 성막이나 성전은 고상한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가고 피냄새가 나고 피가 흐르고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그 피가 흘러 흐르고 그 대신 우리가 살아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이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 실은 여러분 헌신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내 물질 헌금 안 해도 되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했다고 너 구원 취소 이럴 뿐이 아니라고. 너 헌금 안 해. 구원 취소.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피,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세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낼 필요가 없지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겠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는 길에 걸림돌을 갖다 놓아서 넘어지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스캔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칸달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스캔들은 걸림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 걸림돌을 갖다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 나 그거 하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성전세를 받아야 그 당시 성전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는 성전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끔 또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나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세를 내겠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새로운 것이 좋지만 새로운 것이 오기 전에 이전 것들이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엄청난 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 오기 전까지 그래도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 그런 것이 오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선구자들의 고생과 난관 있는 거죠.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새것이 좋지만 이전까지 있었던 미흡한 상태의 것들도 가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전까지 성전에서의 봉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성전세를 내겠다. 여러분, 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가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이렇게 전개시키기 전에 주된 관심은 아니지만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말씀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27절에 성전세를 낼 돈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이 방법이 참 희한해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은 물고기를 잡을 거예요. 물고기 입속에 동전이 있고 그 동전을 가져다가 성전세를 내라.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한 세겔이, 반 세겔이면 두 드라크마, 즉 이틀분 노동 임금이고 한 세겔이면 4일치 노동 임금인데 예수님 몫으로 반 세겔, 베드로 몫으로 반 세겔, 합쳐서 한 세겔인데 그리 크지 않은 돈을 꼭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은 믿음이 하도 좋아갖고 그냥 통과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아니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 40일 금식기도 할 때에 사탄이 와서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래서 배고픔을 면하라 하셨을 때에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덩이가 떡덩이 되는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행한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대목에서는 이 고기 입속에 있는 동전을 얻어서 성전세를 내는 이 기적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의문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읽어보니까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를, 27절 이후를 보면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를 잡았고 물고기 입속에서 나온 동전을 바친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책을 써놓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빈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말씀만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동전을 구하지 않았다면 마태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사건이에요. 그냥 한번 말해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어부이니까 너 빨리 가서 어부, 전직이 어부잖아,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면 성전세를 낼 수 있는 한 세겔을 얻을 거야, 그 돈으로 내, 이 말씀을 문학적인 표현법으로 물고기를 잡아 입을 열면 동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서 팔아서 성전세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 책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어부잖아,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지 무슨 물고기를 잡으면 입속에 동전이 있을 것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냥 이 말씀은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그걸 기억하고 여기 그 말씀을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한 세겔 동전이 물고기 입에서 나왔다. 뭐 그렇겠죠. 누군가가 던진 동전이나 배가 파손돼서 흩어진 동전을 물고기가 먹이인 줄 알고 낚싯바늘 물듯이 그 물었고 그 물고기를 잡았겠죠. 분명한 것은 사건으로 일어났기에 마태는 의심하지 않고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
중요한 질문. 왜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게 하셨을까? 여러분, 기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능력이 아닌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게 공급될 때가 있는데 이 성전세가 그렇게 공급되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작은 액수라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로 결정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행동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표현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하시다.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엄청난 자유를 제한하고 그 일을 하셨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랑 여러분, 율법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 때문에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면제받을 수 있지만 면제받지 않고 하셨다. 면제권이 있는데 그것을 하셨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해서 얼마나 자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이 안 돼도 돼요. 그 번거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고 인간의 땅에 와서 그 엄청난 배고픔을 당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땅으로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참으시고 죽으시고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는 대부분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눈치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안 하면 욕먹을까 봐. 체면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평판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그러나 이것도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눈치 때문에 하든 체면 때문에 하든 평판 때문에 하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요, 혜택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사용하세요. 하지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며 수고스럽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헌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예수 믿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세요. 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고 내 시간을 들여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 걸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교지로 가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 물질의 일부분을 떼어서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았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을 이번에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에게 맞춰 살겠다. 그런 고백들이 계속 많이 나오더라.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구절을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를 받았다는 것, 무한한 자유를 받았다.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너 혼자 편하기로, 네 혼자 욕심만으로 그것을 다 사용하지 말고 사랑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라. 제한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굳이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읽어보는데 15절 바로 뒤에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내 욕망대로 살면 귀찮아요. 집에 가서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할 일만 딱 하면 그냥 돼요. 욕 안 먹어요.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편하게 그냥 내가 할 만한 하고 싶은 것만.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 물질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 성령님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이 오고 마치 아기를 가진 것처럼 내 속에 들어온 이상 이게 그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교지에 가고 싶은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누군가 한마디 한 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네,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 내 편한 것을 따라 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기도할 때 생각을 주세요. 말씀 읽을 때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사건을 경험할 때 생각을 주세요. 사람 만날 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주세요. 사람은요, 꼭 내가 할 것만 하고 끝! 하면 욕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감동은 없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플러스 알파로 할 때에 그 삶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해요. 그게 헌신이고,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는 소중합니다. 정말 귀한 선물이 자유예요. 자유 가운데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굳이 헌신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내 물질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어요. 굳이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셨어요. 굳이 아픈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의 자유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교제도 가는 거예요. 헌신도 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픈 사람 생각이 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한 통화 거는 거예요. 잘 살아? 힘들진 않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작은 사건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범,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하시다. 여러분,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성전을 내신 작은 에피소드이지만 그 작은 행동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거죠. 여러분,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도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외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가서도 이건 굳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보이면 괴로워요. 들리면 괴로워요. 아픈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 괴로운 거예요. 아픈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정말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파트너로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누군가 아파해요. 이 아픈 사람을 누구를 통하여 고칠까 할 때 당신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혹은 아픈 사람을 힘든 사람을 울고 있는 사람을 고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누구를 사용할까 할 때 당신이 딱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당신에게는 성령께서 저 사람을 돌아볼까? 내 걸 나눌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선한 생각이 났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할 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의무에서 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한 곳에서 오는 이게 뿌듯함과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것만 딱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안 하고 그러면 예수님 닮아갈 기회가 없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하며 할 때에 한순간 한순간 그 일을 할 때 조금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뭐 선포로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서약식으로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찾아보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저는 선포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만날 때에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조금 조금 삶의 한 줄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사건이 당신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어드립니다. 주를 높이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